아, 이번 네. 라스도 그렇고 지난 추석 특집 프로그램도 그렇고 매번 섭외 전화를 너무 건성으로 받으셔서 다들 김수영 씨가 하기 싫어하시는구나라고 오해하신다고요. 아니 다들 작가들이 그래요. 나한테 섭외 전화하면 아 이분이 하기 싫은가? 난 최대한 기뻐서 말한 건데. 근데 보통 섭외 전화 온다고 아, 어, 감사합니다 이러진 않잖아요. 나는 그렇게 해요. 아 진짜? 얘는 절정이야. 안녕하세요. 아 그래요. 제가 나갈 때 됐군요. 그래요, 그래요. 아. 근데 처음 반갑게 어떻게 하셨어요? 저 라스인데요. 아 예예. 예. 오빠 저기 요번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? 무슨 요일인데요? 아 예, 저희가 수요일 날 녹화인데요. 오빠 꼭 모시고 싶어서. 아 예, 나갈게요. 이러니까 정상적인 건데. 아니, 뭐. 아니 스타일이 아니 그냥 항상 아직 깊은 상태라고. 항상 이렇게 좀 다운이 되겠어. 저요. 그렇게 보이죠. 네. 네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같은 다운인데 네. 저는 그래도 뭔가 투지가 있고 네. 그렇지. 걸리기 말해. 막 이러는데 형은 그냥 이러고 하니까 미련이 없어 보이니까. 너무 의욕이 없어 보이니까. 이걸 다들 안 올리죠. 그냥 뚫으려 맞죠. 아니 뚫으세요. 김수영 씨가 좀 그럴만도 한 게 요즘에 프로그램 만 녹화하면 늘 연락해서 형 잘 될 것 같다고 말해주던 유재석 씨가 재석이도 지쳤고 이번 네. 추석 특집 방송 이후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. 재석이가 지쳤어요 이제? 그치? 저도 이제 방송 나오고 나면 다음날 유재석 씨가 전화를 많이 해요. 형 진짜 웃기더라. 형 잘 될 것 같아. 이제 섭외 막 들어올 것 같은데? 그러고 섭외가 안 와요. 보통 그런 걸 한 매년 예. 예, 겪다 보니까 이번 추석 특집 끝나고는 전화가 안 왔어요. 아~ 네. 약간 루틴이 깨지면서 기분이 안 좋지 않아요? 아니 이번에 잘 될 것 같아요. 안 와서 안 와서. 아, 그 펠레 저주 같은. 유재석의 전화는 펠레 저주다.